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고 또 부흥회를 해서 이틀을 건너뛰어서 또 묵상을 하신 분들은 또 따라오시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은 또 앞부분이 뭔가 그러실 수 있어서 앞부분을 잠깐 설명하고 오늘 본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로마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의 문제를 다뤄요. 그래서 1장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선포한 다음에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1장에서 설명하는 죄인은 옳은 일을 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불경건한, 악을 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만 죄를 질 뿐 아니라 자기와 같은 죄를 짓는 사람도 괜찮아, 문제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죄인. 그래서 1장에서는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였는데 사람들이 그 모든 이 피조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와 그림을 나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아, 이거 피카소가 그렸네, 그렇죠? 예,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보면서 모네가 그렸다고 우기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고 분명히 그 신성과 그 인성을 다 담아놨는데도 인간이 우기는 거예요,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죠. 그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버린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세요? 똑같이 그냥 내어버려 두세요. 죄악 속에 내어버려 두셨다를 세 번을 반복합니다. 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처럼 아들에게 유산을 주고 떠나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는 죄인은 그 탕자와 같아요. 탕자와 같은 죄인. 그럼 2장에 넘어가면 2장에 나오는 죄인은 뭐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판단하는 죄인들. 그러니까 탕자의 형과 같은 사람들.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결국은 자기도 판단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그도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3장에 나오는 선포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죄인들, 그 유대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7절로 20절 말씀은 유대인들의 자기 이해예요. 자기 이해. 우리는 율법이 있어서 이방인과 다르다. 왜요? 17절 말씀, 우리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의지해. 즉 자기들은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안도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행위구원적인 사고죠. 근데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받을 수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데 이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그 안에 평안을 얻고 그 안에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선한 것을 좋게 여기고 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믿는다. 자기 확신이죠. 자기 확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확신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선생이고 내가 어두운 자의 빛이고.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이게 나잖아요. 예?
나만 잘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잘난 척하면 네 팔도 굵다 그래. 막 이러고 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믿는 사람들이 참 어려운 겁니다. 차라리 탕자는 쉬워요. 내가 죄인이니까. 그냥 돌아오면 돼. 근데 탕자의 형은 참 어렵습니다. 왜? 스스로 의롭다고 믿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나도 유대인들을 지금 비난하는데 오히려 내가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린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21절부터 24절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예요. 어떻게 이해하죠? 유대인도 율법을 범하기 때문에 이방인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21절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또 가르치는 대로 살아? 또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잖아. 율법이 오히려 너에게 있어서 너가 의지하고 있지만 그 율법을 가르치지만 스스로 선생이라고 하지만 너가 율법을 범하잖아. 그렇다면 더 나쁜 거 아니냐?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23절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서 율법을 자랑한다는 말은 율법 안에서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고자 한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그건 뭐라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는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율법에 정한 죄를 자기는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뭐죠? 그와 다르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 뿌듯해, 나 자랑스러워. 교회에서 많은 일을 섬기고 수고하는 분들이 속기 쉬운 죄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건 하나님을 보고 나오는 거잖아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보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에 나와서 이 사람은 왜 안 왔지? 저 사람은 뭐 하지? 이러고 있다면 교회에서 섬기면서 왜 맨날 나만 섬기고 있지?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지? 이러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나와 다르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 뿌듯함을 느끼는 거 아닐까요? 난 달라. 그러면서 오히려 나의 그 행함이 나의 자랑이 되는, 또 우린 또 대놓고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겸손한 척 해야 되잖아 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이 유대인들하고 솔직히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있었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우린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고, 특별하다고. 근데 특별하다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우해 주실까요? 그거는 인간이 볼 때의 특별함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습니다. 죄인이에요. 예수 필요한 죄인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가진 여러 장점들을 가지고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해.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도 늘 어릴 때부터 얘기한 게 있어요. 네가 목사 아들이라고 목사 딸이라고 자동적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너가 천국 문 앞에 가서 너 누구냐? 그럼 저 안 목사님 아들인데요. 그걸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너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네가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달려있는 많은 훈장들은 인간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24절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게 이사야서 52장 5절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시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여러분, 이 세상이 교회를 칭찬합니까? 욕합니까? 칭찬할 때도 있지만 많은 욕을 먹어요. 왜 욕을 먹죠? 서로 사랑하라. 그럼 뭐라고 그러죠? 교회부터 좀 사랑하라고. 니들끼리 좀 싸우지 말고 너희들끼리 먼저 사랑하라고. 서로 축복하라고. 교인들끼리 뒤에서 제발 좀 떠들지 말라고. 욕하지 말라고. 선하게 베풀며 살라고. 내가 어느 바디샵 갔더니 어느 교회 뭐 장로라는데 내가 아주 뒤통수 맞았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나 얘기하면 낫지.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나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 안에서 유익을 얻는 사람들. 그런데 오히려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우린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제 25절부터 29절에 율법과 할례에 관해서 설명하거든요. 율법과 할례. 25절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여기서 율법을 행한다의 행한다는 건 일을 달성하고 완성하는 데에 초점이 가 있어요. 유익하다는 말은 도움을 주어서 일을 완수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건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겠다는 헛된 의지예요. 여러분, 율법을 다 행하면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다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백성이라고 표시를 준 그것이 유익하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된대요. 이 할례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할례를 자랑하고 있지만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을 준수하냐 그렇지 못하냐. 하나님은 이 할례라는 것, 이걸 지금 28절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면적이라는 이 단어는 할례라든지 헤어스타일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딱 보면 유대인이라고 알 수 있는 복장들, 외관들 있잖아요. 그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외관을 그렇게 유대인스럽게 꾸민다고 할례 받았다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백성은 누구라고요? 이면적 유대인. 이 이면적이라는 건 은밀히 숨겨진 곳의 증거를 가진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할례라는 건 남자들의 그 한 부분의 표피를 떼어내는 겁니다. 이거는 드러내놓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만 알 수 있는 거고 자기만 감추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 은밀한 곳에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라고 표시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몸의 일부를 떼어낸 것을 가지고 자기가 특별하다고 주장해.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표면적 유대인의 이 할례에 대해서 몸의 한 조각을 그저 떼어낸 것뿐이야, 살의 한 조각을 떼는 것뿐이야, 그게 뭘 자랑할 게 있다고 너희들이 지금 할례를 자랑하냐, 이렇게 막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몸의 표를 받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 받는 것.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즉 영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령의 할례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29절에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몸의 할례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인이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유다의 뜻이 뭐죠? 찬송이에요. 찬송의 다른 말은 칭찬이에요.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찬송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할례로 사람들 앞에서 칭찬과 자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 말씀 받았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 세례는 무세례가 돼. 이해가 되세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네가 말씀 안 지키면 할례가 무할례가 돼. 그 말은 지금 우리에게는 너희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받은 세례는 무세례가 돼. 비그리스도인하고 다르지 않아. 이걸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설명되어져야 되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는 칭찬도 찬송도 축복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절 묵상인 이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 할례를 마음에 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로 한번 나눠볼게요. 종교생활은 뭐예요? 나를 강조해.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선교하고. 그런데 신앙생활은 뭐죠? 하나님을 강조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요, 나를 강조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자랑이 많아져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새벽에 나오고 십일조하고 선교 가고,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 자랑은 없어요. 하나님만 자랑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러므로 종교생활은요, 특권의식이 강해져요. 왜? 내가 했고 내 자랑으로 가득하니까 다 난 특별하잖아요. 특권의식.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강조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사명의식이 강해집니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갚으며 살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종교생활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도 이 유대인과 같은 똑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남을 판단하고 내가 높아지고 남과 비교해서 우월주의에 빠져서 그저 나를 높이며 사는 것밖에는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특권을 주셨고 말씀의 특권을 주셨고 하늘 상급이라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특권에는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요. 이미 우리의 정체성은 되어져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빛이고 소금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어둠을 밝히고 맛을 내고. 그렇다면 그 특권은 책임에 따라요. 책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를 녹여내야 돼요. 초가 자기를 태워 빛을 내듯이 소금이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듯이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만 남을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할례는 마음의 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 영이 깨져서, 내 영이 낮아져서 내가 정말 빛처럼, 소금처럼 어둠을 밝히고 맛을 내며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하고 내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의 사람임을 자랑하면 뭐할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죠? 당신 지금 뭐하고 있냐고. 뭐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 너가 달고 있는 그 많은 훈장들 말고 너 지금 뭐하고 있니? 그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난 저 사람하고 달라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게 이거 해요가 아니라 네가 내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린 그걸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헬린 아오엔이 쓴 그 로마의 어리광대라는 책이 있어요. 이 나오엔이 로마에 가서 한 5개월을 머물며 강의를 할 때 쓴 책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로마에 광장이 굉장히 많더래요. 근데 광장은 늘 비어있거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광장을 많이 만들어놨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이 와서 쉬다 가더랍니다. 아, 여기 와서 쉬는구나. 그런데 한 두 달쯤 지났을 때 광장에 광대가 하나 나타나서 광대가 이제 어릿광대가 웃기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웃음을 가지고 회복이 돼서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헬린 아웨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 거장들을 보면 위축이 된다는 거죠. 아, 나와 다른 사람들. 근데 이 광대를 보면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약점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구나를 느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어리광대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겸손으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을 미소짓게 하고 희망을 일깨우는 주변 사람들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그곳에 있는 수녀들이 노숙자들을 섬기고 또 사제들이 버려진 노인들을 데려다가 살피고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빚도 없이 소금,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로 인해 미소 짓고 힘을 얻는 사람들을 보면서 헬린 아웨인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시대는 대단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저렇게 다가가서 희망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헬렌 나우인 실제로 하버드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 장애인 공동체를 섬기면서 그가 광장처럼 광대처럼 살아갔잖아요.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와는 다르다는 생각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낫지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뭐죠? 오히려 누군가에게 웃음을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다면 대단히 큰 일은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 아닐까요? 사실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도 마음의 여유가 없어. 우리 안에도 광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 광대와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일을 하면서 지치고 고난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좀 광대짓을 하면 살면 어떨까? 우리가 TD에서 This is the day에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정말 일상에서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냥 왜 이래, 왜 저래가 아니라 아, 저들에게도 지금 광장이 필요하고 저들에게도 광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선교는 사랑으로 한다고, 그렇죠? 어제 우리 강사 목사님 주일 예배 때 여리고는 무대가 아니라 일상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무대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무너뜨려야 된다고. 우리가 정말로 그 큰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 일상에서, 가정에서, 가정교회에서, 그룹에서, 우리가 섬기는 부서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좀 광장을 가지고 광대처럼 웃음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늘 그냥 일에 치이고 쪼들려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나를 녹여내고 작은 촛불로 밝혀내는 그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이 더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우월의식과 특권의식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판단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 정말로 마음의 광장을 가지고 또 여유를 가지고 축복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쉼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종들에게 광대와 같이 찾아가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회복을 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길 같이 찬양합니다.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 누가 되리라 내 생명 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도 사실 유대인으로 이 율법적으로는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사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표면적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그 율법을 중시 여기면서 살아갔던 거죠. 근데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이 언약의 증표가 바로 할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할례는 곧 의의 조건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고 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나 할례 받았다는 이방인과 딱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저 할례도 받지 못한 저 사람들은 구원도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딱 할례를 통해서 판단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보니까는 야 진짜 중요한 것이 믿음이 없는 이 형식적인 할례는 무할례와 같은 거구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구나. 진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이 할례는 진짜 마음에 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참된 믿음과 순종이 있다니까요.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이 무늬만 크리스천, 무늬만 세례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예. 나 교인이에요.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근데 정말 참 믿음 있어? 정말 순종해? 말씀에 순종이 돼?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주님 사랑하면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예?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예. 그러니까 참된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은 예.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한여름 성령 집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계속 지속되지가 않아요. 예. 어느 날 보니까 역시 율법적인 크리스천으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남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냥 전혀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으로 전락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묵은 땅을 기경시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순수하게 아름답게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흥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200억이 이 GTD에 정말 다녀오시지 않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꼭 가셔야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예. 참 TD를 인도하면서 보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는데, 예. 이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난 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3박 4일 동안 복음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고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로마서를 쓰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게 성령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예. 대단한 이 획기적인 개혁 변화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로마서는요, 어마어마한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은 것도 바로 이 문제였어요. 이놈 봐라.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는 거야. 이거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게 아니고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거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걸 강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참된 믿음과 순종이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할례는 무할례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인 크리스천이 아니고 참된 믿음과 순종이 있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모든 육신적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잘못된 것들이 다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발을 쪄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 질쪄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쪄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쪄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참된 믿음과 순종 있는 신앙이 되길 원한 모든 성도들 머리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저녁에 선교학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선교학교 강의 또 졸업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부서는 병원 신방 사역국 교역자 조미란 목사님 또 국장 연용기 집사님 또 부원들 위해서 너무 귀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교회 서금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GTD 205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GMI 선교사 훈련한 14기생들 위해서 또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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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전